안녕하세요. 소마락입니다. 언박싱 영상은 굉장히 오랜만에 찍어보는 것 같습니다. 안 찍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조회수가 안 나와서. 전혀 안 나와서. 자, 오늘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건 포장지예요. 예, 여기 포장돼서 배송이 옵니다. 뭐 썸네일 있으니까 다 아실 텐데. 자, 오늘은 해머링 두 번째 앨범 리베라메 요걸 좀 열어보겠습니다. 원래는 뭐 당연히 비닐로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미 열어봤죠. 자, 요거를 뭐 열어보죠. 일단은 패킹을 먼저 보시면 일단은 케이스는 스틸 케이스예요. 여기 이제 해머링 요거는 스티커가 붙었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맡겨서 인쇄가 된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해머링. 해머링의 두 번째 앨범의 리베라메 릴리즈 쇼의 포스터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틴 케이스입니다. 도시락 통. 그래서 요 사이즈는 뭐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지금 요 CD 케이스가 좀 비교하기 위해서 보자면 한 이 정도 되니까 CD 케이스랑 비교를 해보시면 사이즈를 가늠해 보실 수 있겠죠. CD가 없으신가? CD가 없으실까요? 네. 비교할 만한 게 뭐 CD 케이스 정도, 이 정도 크기다. 그러니까 요거 요 정도 사이즈 살짝 크고 뭐 이 정도 크기네요. 뭐 포장물을 한번 또 보죠. 자, 오픈을 하면 이건 이제 케이스. 그러면 뭐가 많이 있어요. 자, 요거 이건 뭡니까? 러버밴드죠. 러버밴드. 그리고 이렇게 포장된 포토카드. 요거는 스티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물입니다. 리베라메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카드형 USB예요. 이렇게 여시면 요건 내용물은 이따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내용물 구성. 네, 요건 이제 영상도 들어 있고 그런 거고요. 이따가 내용물 확인해 보면 아실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외부 패키지에 있는 내용물들을 한번 살펴보죠. 요거는 러버밴드인데 이 박스 세트만 사실 수 있으면 됐고요. 요거는 이제 로고 뭐죠? 뭐라고 그러더라? 라벨이라고 그러죠? 라벨. 라벨이 있고요. 요거는 뭐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해머링 여기 한정판 러버밴드예요. 지금 보시는 거 네. 있습니다. 손목에 차볼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해머링. 이거 이제 단공 갔을 때 다 한정판이네, 그죠? 네. 해머링. 네, 이렇게 되는. 러버밴드입니다. 제 팔뚝이 두껍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요. 살 빼야 돼요. 네, 러버밴드고요. 요거는 뭐 스티커예요. 예, 네. 리베라메 앨범의 자켓 이미지가 요 스티커가 아니군요. 스티커가 아니고 요게 스티커. 이거는 스티커예요. 예, 네, 이거 스티커고 이거는 그 앨범 이미지를 인쇄 저기 칼라를 했네요. 유광으로 되어 있어요. 유광으로 되어 있는 앨범 자켓 이미지입니다. 스티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코닥 써 있죠? 네. 이건 아니고요. 자, 이거는 뭡니까? 포토카드죠? 스냅스에서 나온 포토카드고 요것이 네,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면이네요. 양면. 네, 요거가 밴드 멤버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사실 합성이죠. 그 이케도 이렇게 또 찍은 또 사진이고요.
이게 또 뭡니까? 드러머 김용훈님의 포토카드군요. 이거는 보컬 유비의 포토카드입니다. 양면 유비만 돼 있어요. 이거는 리더 기타 연명섭님의 포토카드. 형님 유진아님의 포토카드죠. 유진아님의 포토카드. 용훈 김용훈 드라마의 포토카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면 다 그거예요. 이미지가 유미타님의 포토카드. 요거는 유진아기 베이스하고 유비 보컬의 그 라이브 때 단곡 공연 때 포토네요. 이것도 이제 그때 공연의 포토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단독 공연 때 웨스트 브릿지에서의 공연 이미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웨스트 브릿지의 공연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이미지가 카드형 USB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패킹했습니다. 자, 요것을 다시 USB의 내용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USB 내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안에 USB 전체적인 용량은 지금 확인을 해보면 그 8기가 정도에서 거의 꽉꽉 채웠네요. 눌러 담아가지고 7.47기가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음원 있고 세컨드 앨범 리베람에 요 MP3 파일이 들어가 있군요. MP3 파일이 속성을 보면 320kb BPS로 해가지고 약간 그래도 고음질의 MP3 파일이 수록돼 있고요.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가 8개가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그버 핑거의 12세, 19세 버전 두 가지의 버전의 그 욕설 문제 때문에 구분돼 있는데 12세 버전과 19세 버전의 MP4 동영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베리아의 앨범에 들어가 있는 새로 만들어진 곡들의 뮤직비디오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요거 동영상 파일로 재생을 해보면 바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뭐이 바람의 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재생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또 트리거 핑거, 뭐 리베람에 온도 마치 다 모두 연결이 되죠. 이렇게 12세 버전. 요건 이제 영상에 올라가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USB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게 지금 VOD 그 서비스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거의 이 USB에서만 볼수 있는 해머링의 두 번째 앨범 릴리즈 쇼, 리베라메시 릴리즈 쇼의 라이브 실황이 여기 수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영상은 40분 정도의 분량이고요. VOD 서비스 되었던 내용대로 리마스터링 돼가지고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중간에 눌렀는데요. 이 영상. 자, 이 영상의 일부는 제가 촬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찍은 영상이 주로 제가 카메라를 잡고 찍은 영상이에요. 그런 또뭐 부화질이죠. 이 영상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40분 분량이고요. 용량이 거의 이제 DVD 보단 좋아요. 뭐 1920, 1080 사이즈고, 뭐 1080p 정도의 DVD 정도 사이즈 그 영상을 제공하는데 화질 퀄리티는 촬영 원본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라이브 실황을 이 USB를 구매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원하고 뮤직비디오 이렇게 세 개가 이 USB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해머링의 두 번째 앨범의 구성품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네요.
자, 저는 소말하겠습니다.